vertical extension. 이제 그 들뜬 상태로 변화할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이제 플로레센스를 얘기를 할 때에는 분자가 이렇게 들떴다가 이제 릴렉스 되었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첫 번째, 들뜰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느냐를 네, 계산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요두 번째 스텝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vertical extension 에너지 계산이고요. vertical extension 에너지 계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TDDFT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텝 2 계산을 하는 input 파일을 step2.com이라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복사를 해 봅시다. 복사를 해오면요. 자, 여기 퍼센트 %oldchk oldcheck 파일은 제 기존의 check 파일을 의미합니다. 01-ac.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선 계산에서 01-ac.chk라는 파일이 생성됐잖아요. 그죠? 그 파일을 save 파일로 해서 그 파일에서 이제 그 정보를 읽어드리겠다. 그 다음 여기 chk equal 02-a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번 계산의 정보를 이 체크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BSLIP는 DFT 방법이고요. 631G 플러스 GDP는 이제 베이시스 셋이고요. TD는 TDDFT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states equal 6는 이제 바닥 상태에서 여섯 번째 들뜬 상태까지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SCRF는 이제 solvent, 그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탄올에 녹아 있는 조건에서 계산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SCRF 옵션을 주면은 진공일 때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eom equal check이라고 하는 옵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old check 파일, 기존에 있던 check 파일, 그 앞선 계산에서 나온 이 01-ac.chk 파일에서 분자의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드리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uess equal read.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01-ac.chk 파일에서 읽어드리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이틀 라인이 여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제 linear response vertical extension state를 우리가 계산한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harge와 multiplicity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한 인풋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check 파일에서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 지오메트리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만 이렇게 잘 써주면 계산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파일을 Ctrl O를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Ctrl X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네. G16step2.com.log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계산이 수행이 됩니다. 여기 02. 02-ac.chk 파일이 생성되고 있죠. 네. 테일 그러면은 계산이 수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acuum일 경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vacuum에서보다 시간이 꽤 걸린다고 기다려. 그래서 계산이 끝나면은 요 excited state에 대한 정보, 들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이 끝났고요. 네. 그래서 다시 나노로 step2.log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Ctrl W를 눌러서 excited state. 요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xcited state란 라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로 구별하기 때문에 네, excited state라고 일단 쓰고 네. 그 다음 Ctrl W 하고 state. 네. Ctrl W 다시 엔터. Ctrl W 엔터를 계속 누르면은 계속 excited state를 찾다가 자 여기 나오죠. 이제 excitation energies and oscillator strengths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의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excited state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이걸 나노미터로 표현하면 이만큼이 되고 oscillator strength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 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Oscillator Strength 값입니다. 이 Oscillator Strength는 이제 이 전위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를 의미하는데요. 자, F equal 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 Extension은 이제 Forbidden, 금지된 Extension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Extension이 금지되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300나노미터 근방에서 이제 absorption spectrum이 나옵니다. 300나노미터에서 absorption spectrum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분자가 원래는 이제 그 시메트리,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시메트리 때문에 엑스테이션이 안 일어나야 하지만은 실제로 분자가 물 안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이브레이션과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과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분자의 시메트리가 살짝 깨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브로닉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자의 시메트리가 깨져서 원래 이론적으로 분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은 이제 금지된 전위도 사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바이브로닉 커플링이라고 부르고요. 네. 거기까지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제 F가 0이면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포비든이지만 금지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회전과 진동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네 우리는 일단 이첫 번째 excited state에 이제 그 다음 계산에서 이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쭉 끝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it를 할 거고요. 네.